사랑해 사랑해 4번 내 마음 넣어줄게 내 마음 넣어 그만 자 어르신들 나는 평소에 전화요금이 별로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알뜰해서 우리 애들이 사준 핸드폰 요금이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 중에도요 제가 어르신들만 10년을 넘게 만났거든요 나 아프다 나 이미 우울증이다 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세요? 그러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말씀을 안 하세요. 지금 여기서 숫자도 외쳐주시고요. 저 따라서 한국어라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치매가 안 옵니다. 자, 따라해 주세요. 치매는? 치매는? 나는 좋은데? 나는 좋은데?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?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? 아파요. 왜 어르신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내가 그렇게 그냥 내 몸 함부로 다뤄갖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,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, 전도사님, 선생님들을 아프게 하실 거냐고요?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야단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저 얼굴이래. 그래서 내 몸 사랑하신다면 숫자도 외쳐주시고 말씀도 따라해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오케이. 다시 한번 시작. 오케이.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길 바라신다면 정말로 내 몸 아끼시고 말씀 외쳐주셔야 돼요. 오케이. 시작. 오케이. 자, 그런 의미로 내 마음 넣어줄게. 다시 한번 시작. 내 마음 넣어줄게. 내 마음 넣어줄게. 내 마음 넣어줄게. 내 마음 넣어줄게. 혹시 근데 하다가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그냥 노래 부르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오케이. 지금 아직까지도 내라 그러신 분들은 점심 못 드려요. 다시 한번 오케이 시작! 오케이! 옆사람에게 잘하라고 오케이 시작! 오케이!